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시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제주철입니다. 오늘은 안중사랑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다문화 외국인의 집과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섬기고 계신 한유한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문화 외국인의 집 어떤 곳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제 강점기에 참으로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조상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에 나가 있던 사람들, 일명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약 한국에 15만 명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장애를 입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갑자기 엄마 아빠가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 또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기르는 이런 아이들. 근데 이 한국 정부에서는 법규가 없어서 학자금 또는 장애인들도 한 푼도 라면 하나도 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 외국인의 집에서 장애인들하고는 이제 같이 숙식을 하고 고아 이런 타가소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낮에 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예전에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재섭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콩나물 전도왕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 다니시면서 콩나물 전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콩나물 전도왕보다는 무슬림을 위한 전도하시는 데 힘을 쏟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전환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평택시 안중비라는 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지만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목회를 하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던 거를 다 내려놓고 안중을 내려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보여주신 게 안중에 가서도 한 달 정도 제가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전도했는데 108명을 전도를 했죠. 그때 뭐 콩나물 전도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2018년 말이 됐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판다고 교회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타임에 2019년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그쪽 지역에 한국 사람보다는 그 고려인들이 외국인들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다문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무슬림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갔는데 평택 안주금이라는 그 곳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나 보군요. 그래서 다문화 외국인 가정에 대한 사역의 그 꿈을 꾸게 되셨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음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시게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 550명 중에 300명 이상이 러시아 말을 하는 러시아어로 그렇군요. 배우고 하는 그렇고 관리직 이외에는 생활권이 전부 고려인들 러시아 말 러시아어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전도하는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다 보니까 또 주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아 외국인 특히 무슬림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존함도 바꾸셨어요. 한재선 목사님으로 사실 많이 알려지셨는데 또 한유한 목사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시면 좀 사역하는데 오히려 그동안 알려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존함을 바꾸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름을 바꾸게 된 과정은 제가 무슬림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데 집회를 탁 끊었습니다. 끊고 오직 그냥 무슬림들을 섬기는 일에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콩나물 전도왕으로 어디 제가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아직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제가 죽어지질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제가 도이지 전철역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사람들이 얼마가 올 텐데 눈으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걸 다 뽑으신 거예요. 네. 그때 각오로 하나님 앞에 제가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심정으로 제가 이름을 바꾸고 부흥회 이런 거 다 끊고 오직 이제 무슬림들 이제 섬기는 일, 이제 그냥 전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 이제 그와 같이 해서 이제 무슬림 전도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보통 목회를 하시다 보면 사역의 방향이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또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바뀌는데 목사님은 진짜 화끈하게 이름까지 개명을 하시고 사역을 전환하시면서 이렇게 올인하게 되셨네요.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안중사랑교회도 조금 일반 교회라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 한국인은 없고요. 네. 그 해외 국적 동포인데 그 동포들이 와서 이제 새벽 예배부터 평상시 예배를 러시아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르면서 아픈 데도 많은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또 제 스스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예수님처럼 마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안중사랑침례교회의 성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각 나라 오신 분들이 다 다를 텐데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그 러시아어를 공통어로 써요. 우리가 영어를 네. 쓰듯이 네.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성도 지금 전쟁 났죠. 네. 12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요. 네.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15,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도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서로 돕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기댈 수 있는 공동체로 해서 전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예. 무슬림 있는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효율적인 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의 생각과 그리고 이슬람의 예배 방식이 몸에 젖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콩나물 전도왕에서 지금 무슬림 전도왕으로 지금 이제 목사님의 사역을 완전히 바꾸셨는데 무슬림을 전도하는 목사님만의 노하우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죠. 누구나 다 하는 소리지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대개 한국 성도들이 무슬림 하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분들 우리 해외 국적 동포 고려인들은 살기는 무슬림 지역에 살아도 그 씨가 근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분들은 그래도 DNA가 우수한 사람들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심성, 마음이 네. 굉장히 선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 포승읍이라는 데서 슈퍼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 종교로 소문나서 목사님 소문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주일날도 가게 문을 닫고 슈퍼 문을 닫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 거 참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고 소문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콩나물 전도왕을 하시면서 예. 그때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때 또 깨달음을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전도하고 계신데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한 곡 듣고
다문화 무료 타가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어떤 찬양 하나 듣고 그 얘기 나눠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소향이 부른 주님 예.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좋습니다. 나누고요. 예, 예.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나의 신앙, 나의 인생. 오늘은 다문화 외국인의 집과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효환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문화 외국인의 집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어떻게 이 타가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니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그 니자라는 아이 엄마가
30몇 세에 한국에 들어와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니자를 데리고 왔는데 니자가 정상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눈으로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자가 3년 반 된 아이가 체중이 68kg나 나갔어요. 네. 말도 언변이 그렇고. 그러니까 쇳덩어리 같죠. 그 아이를 어디다 한국 기관에 어딘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떠한 단체를 소개해달라는 걸 제가 그때 하나님이 받고 듣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위해서 타가소 같은 걸 설립해 주세요로 듣고 그렇게 하던 중에 갑자기 그 아이 아빠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으니까 이 아이가 진짜로 갈 데가 없는 고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처음엔 교회에서 데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장소를 얻어서 시작한 것이 타가수가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데 19살인데 정신 연령이 2세, 3세, 5, 6세 정도의 신체 성장이 멈췄어요, 아이가. 이 아이는 평생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뇌병변 아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 또 이 장애인 아이들, 이런 아이를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소문나니까 엄마 혼자서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해야 따르고 먹고 살으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1,000원짜리 한 장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케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해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가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모여있는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12명이고요. 네.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들이 3명이고요. 장애인이 3명 있고 또 어른 장애인이 3명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2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또 돌보는 일들을 목사님의 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돌볼 수 있는 금액을 본인들이 내시는 것도 아니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아이들이 엄마가 아침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시 20분에 아이를 데리고 오고요. 데리고 오면 아침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 간식 주고 점심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아이들 때문에 사실 엄마가 교회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타가수에서는 교회 얘기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목사라는 게 여기 원장이 목사라더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붕이 되는 것이고요. 어느 한 곳 도와주는 데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들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단체라고 11조 원금을 이렇게 저희 단체로 드려주시는 분들 몇 분 계시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닥쳐오니까 이 추운 겨울에 이 난방비요. 네. 가스요금 놀라서 난방비도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사업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금 전액 공제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서로 지혜롭게만 하면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아 이게 무슬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래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여쭤볼 필요도 없는 게 목사님의 교회 얘기 마시면 사랑이란 얘기를 오늘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천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인도해내신 것처럼 목사님의 사역은 정말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역할로 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관심 있으시고 또 이 사역에 정말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목사님 사역에 좀 힘을 보태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이렇게 명함에 이렇게 해서 네.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010-6239-0691 네. 네. 010-6239-0691
목사님 전화번호가 010-6239-0691, 0691. 예, 예. 네, 예. 이렇게 번호 있는데 좀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아, 마음을 좀 보태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자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한테 예. 문자 주셔서 네. 계좌번호 좀 부탁합니다 하면 네. 제가 명함 이렇게 해서 네. 보내드리고 네. 특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희 단체에 11조를 기부하시든 아니면 감사헌금을 기부하시든 하시면 저는 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기도 제목하고 같이 보내주시면 네. 제가 힘을 다해서 새벽에 꼭 그만큼 이제 기도로 갚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네, 핸드폰 번호 메모 못하신 분들은 네. 저희 극동방송 우물정 0691 샵 0691 5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다문화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목사님 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91에 다문화라고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와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6시 10분에 저녁에 또 아이들 7시에 태워다 줄 때 아이들을 보면요. 진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행복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 타가서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이라는 걔는요 간질병이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간질병도 싹 치료됐거든요.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차가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이들용 노란 차가 너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겨울에 참 이렇게 걱정이고요. 우리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타가소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다 무슬림의 영혼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무슬림 복음화가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해외 선교 나가지 아니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무슬림 전도에 이렇게 힘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네, 도움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이신데 또 자녀 양육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하시면 목사님께서 또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목사님 번호 잘 기억해 주셨다가 또 주위에 또 전도하시는 데에 도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중사랑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다문화 외국인의 집과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섬기고 계신 안요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한알로 요리끝 자연한알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